하이랜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키보드 키캡 시리즈 대장정 마지막 영상입니다. 레진 키캡 시리즈를 좋아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저트 뷔페를 준비해봤습니다. 디저트 뷔페는 디저트가 잔뜩 있어야겠죠? 오늘은 그래서 역대급으로 한 번에 제일 많은 롤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컨셉의 디저트를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 케이크입니다. 달콤한 블루베리 크림과 초코 시트를 2단으로 나눠서 작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뒷파츠 몰드는 제가 매번 말하는 대로 물점도 레진을 천천히 흘러넣어서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해주세요. 튀어나온 레진이 없도록 평평히 펴발라주고 램프에 1분간 경화시킵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다 생략할게요. 블루베리 조각 케이크에는 데코된 생크림 본드를 사용해서 하얀색 크림을 짜주겠습니다. 그 위에 달콤한 과일 파츠를 올려서 케이크를 완성시켜줄게요. 그 다음은 아이스크림 키캡입니다. 천사검토를 사용해서 제작해볼거예요. 컬러 사인펜으로 색깔을 파스텔 색감으로 낸 다음에 대충 동그랗게 말면은 어느정도 아이스크림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찰흙 도구를 사용해서 밑에 부분이랑 표면의 거친 부분을 표현해주면 미니 아이스크림 스쿱 완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밑에 들어갈 키캡은 단색으로 깔끔하게 제작해줄게요. 이 노란색으로는 치즈케이크도 제작해볼 예정입니다. 완성된 키캡 위에는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서 다 마른 천사종토 아이스크림 미니어처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즈케이크 윗부분에도 갈색 레진을 올려서 치즈케이크처럼 연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치즈케이크 같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만들었었던 푸딩 느낌? 그래도 갈색 조색제가 너무 맛깔스러워 보였어요.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의 색인 것 같아요. 또 심플하게 제작한 딸기 우유 푸딩에도 위에 생크림을 올려서 체리 파츠와 그리고 약간 그 꼬불꼬불한 초콜릿 파츠랑 비슷하게 생겨서 컴패티 파츠를 위에 올려줬어요. 그 다음은 레드벨벳과 딸기무스 케이크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포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라이터를 살짝 스쳐주시면 기포가 사라져요. UV 레진으로 진한 색깔을 조색하실 때는 꼭 이런 식으로 2단을 나눠서 제작해주세요. 안쪽에 경화되지 않은 레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축현상 때문에 뒤에 색깔이 앞부분에 넘어왔는데요. 이후는 윗부분에 레진을 올려서 가려주세요. 레드벨벳 케이크가 생각보다 심심한 것 같아서 빨간색 레드벨벳 케이크 위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타르트를 순간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최애 디저트 딸기 무스 케이크입니다. 달콤한 딸기 무스 층을 2단으로 나눠서 작업해주세요. 딸기 무스 위에는 UV 레진을 올려서 라즈베리를 위에 얹어 장식해준 다음에 경화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초코무스 케이크입니다. 딸기무스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진행해주세요. 초코무스 케이크에는 또 초코색 데코된 생크림 본드를 사용해서 초코크림을 맛있게 올려주겠습니다. 그 위에 취향대로 파츠를 올려서 장식해주세요. 자, 이제 음료를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제 최애 딸기 에이드를 한번 제작해보겠습니다. 투명한 UV 레진과 빨간색 UV 레진을 번갈아가면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에 투명한 비눗방울 파츠를 올려서 탄산 거품을 표현해주고 딸기 폴리머 클레이를 장식으로 얹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과 저의 사랑 메론소다입니다. 초록색 조색제에 형광노란빛의 조색제를 살짝 넣어서 청량한 메론소다의 색감을 살렸어요. 윗부분은 크림이 들어가니까 하양색 조색제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또 데코된 생크림 본드를 위에 올려서 크림을 짜주시고 빠질 수 없는 체리 파츠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은 쿠앤크 케이크 키캡을 만들어 볼 거예요. 폴리머 클레이를 사용할 건데 굳이 폴리머 클레이 아니고 일반 점토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쿠앤크 모양을 작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진에 넣으려고 작은 깨 같은 쿠앤크 가루를 한번 제작해 봤는데 별로 생각보다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저는 오븐에 한 10분 정도만 구워줬어요. 하얀색 레진에 섞어서 좀 쿠앤크 느낌이 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서 저는 페인트 마카로 쿠앤크 점박이를 보완해 주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에 또 하양색 크림을 짜주고 오레오 미니어처를 윗부분에 장식하면 오레오 케이크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키보드 한 세트가 모두 레진 키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다른 키캡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레진 키캡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키캡 영상을 준비한 이후로 약 1년 반 정도의 여정이 종료되었네요. 그동안 마니랜드 레진 키캡 시리즈를 좋아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 레진 키캡 시즌2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